서른 의원이 나와서 뭐또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애증이 있겠죠.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, 대한민국 2024년 11월은 이재명의 달입니다. 민주당이 그런 얘기 했었죠. 어 11월은 김건 여사 특검법의 달이다. 그래서 11월 달 김건 여사 특검법으로 시작하고 김건 여사 특검법으로 끝날 것이다. 그래서 뭐 11월 28일 날뭐 김건 여사 특검법 본회의 회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김건 여사 특검법에 우리 정치판에 불러 이루고 있는 회오리 밤이 이만큼이라면 이재명 선고, 1심 선고는 태풍이다, 태풍. 김건 여사 특검법이 회오리 바람이라면 이재명 선고의 그 파급은 태풍이 될 수가 있다. 왜냐하면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 난맥상의 가장 그 중요한 걸림돌이 저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다고 보는 겁니다. 긍정적인 의미에서 상당한 역할 우리나라 정치사에 그 공헌을 했던 민주당, 전통 야당으로서의 민주당. 이 오늘날 완전히 방탄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그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정치의 난맥상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빛깔과 문이었을 것이다. 라고 저는 봅니다.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이상한 정당, 그 전통 민주정당으로서의 그 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듯한 그런 수렁에 빠져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. 아무리 의석수가 170석을 넘건 안 넘건 그거에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전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낸다고 했을 때 특검이 됐든 뭐 탄핵이 됐든 장유 집회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은 오로지 이재명 1극 체제에 아부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겠는가? 이재명 때문이다. 그런데 그 바로 그 대목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지난 11월 15일 날 있었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 11월 25일 날 드디어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나옵니다. 이두 판결. 공직선거법 유증교사 이두 가지 판결 이것이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훈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월요일 날 유증교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은 당 대표직에서 일단 내려오는 것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다. 왜냐하면 이건 시간 문제이지 끌어봐야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입니다. 당에 누를 끼치는 결과다. 끌어봤자 시간 끌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. 당 대표할 사람 수두룩합니다. 얼마든지 할수 있고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좀 지나치게 왔구나. 이제 내가 좀 쉬면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.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저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측근이 있다면 그렇게 진언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십시다.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.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반발하면서 사법부가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만 만들어 갈 뿐이에요. 그러니까 월요일날, 이제 오후 2시에,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 의중교사에 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뭐 유죄 선고가 나올 확률이 90%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지난번 공직선거법이 외려 뭐 벌금 80만원 혹은 심지어 무죄를 예상하는 그런 법조인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위진교사는 법조인 뭐 민유당 쪽 지지자건 뭐 국민의힘 지도자건 아무튼 그거 가리지 않고 거의 100이면 100다 아 이건 유죄야. 이런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아, 그런데, 그날,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있으면, 뭐, 한 오후 5시쯤 돼서, 이재명, 민주당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이, 그게 상식이다. 더 끌어봤자, 사람 모양만 지저분해질 뿐이다. 라고 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여러분 보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? 지금 더 악착같이 그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리면은 쥐고 있는 나뭇가지를 더 악착같이 쥐는 그런 어 캐릭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.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은 더 악착같이 낭떠러지에서의 그어 내밀어진 나뭇가지를 움켜쥐는 어.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. 예전에요. 그,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중국 사람들이 자식한테 돈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그 아들을 데리고 한 아홉 살, 뭐 일곱, 아홉 살 됐을 때 데리고 낭떨어지로 간답니다. 그리고 낭떨어지에 이렇게 쭉 내민 에, 나뭇가지가 있으면 그걸 잡고 매달리라고 한대요. 겁에 질린 아이가 이제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애비가 그런다는 거죠. 한쪽 손을 놓아라. 그러면 거의 울먹이면서 이제 한쪽 손 놓고 다른 손을 쥐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땅 떨어져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애비가 한번더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. 나머지 손도 놓아라. 그러면 아이가 이거 놓으면 떨어지면 죽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울며불며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.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할거 아닙니까? 그거를딱 내려다보고 있던 애비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금과 같이 네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놓치지 말고 움켜쥐어라. 그런다는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애 데리고 집으로 온대요. 갑자기 왜이 얘기가 생각이 나죠. 아무튼 그렇게 꽉 쥐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내일입니다. 내일 내일 토요일 또 이제 장외 집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장외 집회가 겉모양은 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뭐 이게 그건데 겉모양 명분은 그건데 실제 속사정은 이재명 방탄 집회다. 그런데 내일 몇 명이나 나올까요? 지금까지. 민주당이 11월 들어서이 장외 집회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장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툭, 툭, 툭 떨어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 사람들을 부인을 못해요. 딱 보면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? 처음에는 뭐 30만 명, 경찰 추사는 2만 8천 명. 네. 그 30만 명이라고 그래서 그때 계산을 누가 해봤더니 1 m 1제곱미터에 30명이 서 있어야 그게 30만 명이 된대요. <laughs>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랬었습니다. 근데 그게 뭐 눈으로 봤을 때 3분의 1뭐 절반 뭐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도 사론 전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지금 날도 추워지는데, 이 지폐가 동원력이 점점 떨어진다. 그래서 휴지기를 갖는 게 필요하다. 시위라는 게 지폐 시위라는 것은 효과를 줄수 있게끔 해야지, 만성적이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. 또 하는 것 같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 지폐나 시위는.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맨날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놈의 의식 표명이 되고 그냥 아이고 또 일상이 돼 가는구나 이렇게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안 나온다는 거죠 나오기 싫은 사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네. 버스에 태워서 동원해야 되고 뭐, 또 점심을 뭐 그럴듯한 도시락도 제공해야 되고, 뭐 일당도 줘야 되고,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. 그래야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.